허벅지 가운데 밴드를 걸고 스쿼트 할게요. 무릎이 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무릎을 열며 스쿼트 내려가 주세요. 스쿼트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손 뒤로 밀어볼게요. 밴드를 엉덩이 힘으로 밀며 스쿼트 따라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옆으로 탭해 볼게요. 탭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밴드를 밀며 다리 멀리 보내볼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로 탭해 볼게요. 탭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엉덩이 자극을 많이 느끼는 각도를 찾아 상체를 숙여보세요. 복부 긴장이 풀리면 엉덩이도 자극이 덜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 납작하게 유지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런지해주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엉덩이 자극점을 찾아 상체 각도를 조절하며 따라해보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왔다가 내쉬며 올라와 볼게요. 스쿼트하고 반대다리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 주세요. 밴드가 강할수록 무릎을 옆으로 보내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스쿼트 내려갈 때 밴드 저항 느끼며 옆으로 최대한 밀어보세요. 스쿼트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무릎을 열 때 엉덩이 옆쪽 자극 느낌에 힘있게 열었다가 모아주세요. 밴드가 있어서 스쿼트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 뒤로 앉아주는 느낌 유지하면서 따라해주세요. 무릎 구부려 상체 숙인 상태에서 사선 뒤로 탭해 볼게요. 한 다리만 반복해 주세요. 밴드 저항 느끼며 최대한 멀리 탭해 볼게요.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며 따라해 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무릎 구부려 상체 숙인 상태에서 사선 뒤로 탭해주세요. 다리 뒤로 보낼 수 있는 만큼 사선 뒤로 보내며 복부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저 번갈아가며 크로스 런지 할게요. 크로스 런지하며 두 손 모았다가 일어나며 뒤로 밀어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쉴게요. 상체와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유지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두 번 하고 올라올게요. 무릎은 계속해서 옆으로 보내며 바운스 해주세요. 많이 힘든 동작이에요. 예쁜 엉덩이를 상상하며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